있다. 이 게임의 꽃은 메인 스토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서브 퀘스트 보는 맛인데. 아이? 또 의도치 않게 뭐 하나 시작했네. 아. 드르드르뜬. 네 2장이요. 어? 어? 그게 바로 나요. 올라갈게요. 곧 올릴게요. 자, 키류는 프로듀서. 뜬뜬뜬. 네? 네? 안 오. 맛집 프로? 아니 그러면은 김준현씨나 유민상씨 섭외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야. 아니 백종원씨나 섭외하라고. 돕는다. 이 게임의 꽃은 서브 퀘스트야. 모우리 씨, 가와구치 씨. 아. 아니 그냥 스트리머 우마이 섭외하면 될 거 가지고. 예. 어? 아니 잠깐만 PD 역할을 나보고 하라고? 아니. 갑자기 아이돌 마스터야. 자, 과연 프로듀서처럼 보이는 옷은 무엇인가? 으이? 뭐야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이다. 하이! 이런 게 좋아. 용어 같이. 아, 이제 디렉터야? 겁나 어색하다. 역시 키류는 그냥 정작 있거나 막 이게 최고야. 자연스럽게 1988년도요. 내가 한 자연스러워 하지. 뭐지 이 사람은? 빠삐용 카토. 이름이 빠삐용이야? 자, 분위기를 맞춘다. 자,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아, 야쿠자식으로 인사하네. 건달 맞소. 오도카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슈. 어이. 누나야? 누나야는 누군데? 강민경 씨인가? 아니 김민경 씨인가? 아이. 나가사와. 에? 어이? 감정이 기복이 매우 심한 친구야. 고깃집인가 보네. 어이. 어이. 소모품? 빰빰 빰빰. 응? 뭐 고기 요리겠지 뭐. 자, 요리를 가져간다. 오케이, 맞게 가져온 것 같아. 그래, 나 센스 있는 남자야. 그리고 그 센스로 후원을 달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긁어모을 거라고. 아니, 생고기 처먹이는 방송인가? 애초에 소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요리를 기울여서 놓는다. 야채 가게처럼 디스플레이 해라 이거겠지? 모양 따가지고. 나니? 에이? 접시를 웃어? 접시를 치운다. 뭐 접시를 깨는 건 아니겠지. 상황 보면 됐죠 뭐. 아니요, 이거는 리메이크 버전 아닙니다. 그게 리메이크죠. 제로는 오리지널 버전이 스토리예요, 시나리오예요.
뭐 그거 아니에요? 이제 철수할 수 있으니까 치우면은 웃으면서 집에 가자고. 퇴근하자고. 그런 뜻이겠죠. 자, 자석 목걸이를 받았다. 어이. 에이, 뭐야 또. 어? 이 녀석이 이다 프로듀서야? 아니, 복장이 똑같잖아. 당신 때문에 집에서 TV 볼 시간도 없어. 어? 아, 뭐 싸워야 되냐? 그래, 또 이제 키류식의 주먹으로 맛을 보여주면 애들이 조용해지는 마술을 부려야겠어. 열심히 패주면 됩니다. 용과 같이 모든 캐릭터들은 맞으면 개가 천선합니다. 특히 서브퀘스트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어? 어이? 요 놈 봐라? 너부터 무기 갖고 있는 먼저. 자. 어이. 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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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목. 이다, 이다, 이다. 으라샤! 이런 고토. 고토마테. 자, 이제 얘들 개가천선 하겠구만. 도망가냐, 설마? 도망가는 것도 겁나 천천히 도망가잖아. 다음에 보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튄다. 이런 느낌으로. 망사 형통의 주먹이라고나 할까. 아, 이 특유의 갑자기 훈훈해지는 거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용고가 지스럽다. 일본 컨텐츠 특유의 개똥 철학. 갑자기 열정과 마모롱을 외치면서 꿈과 희망을. 열정. 그래, 나의 열정. 나에게 꿈과 희망을. 지금 2장 서브퀘스트 막 시작했어요. 슈퍼제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디렉터님.
아. 에? 에? 아우 저 뒤에 일본 호스트 머리 사진 정말 대박이다. 자 키류는 프로듀서. 뭐 기절할 때까지 토론한다는 소리겠지. 의논한다, 회의한다네. 좋았어. 자 그리고 어 가보지. 이 녀석이 아까 그 나왔던 아이죠? 어우 부담스럽다. 자 다운시키거나 KO시키면 상금을 준다고. 자 도전비와 동일한 금액을 미리 카모지에게 맡긴다. 제한시간은 60초. 다운 또는 KO 당하면 패배. 손님에게 공격을 맞춰도 패배. 자 카모지의 수련 서브퀘스트 90. 맵은 똑같죠. 지역이 겹치니까. 아 다른 지역도 나와요. 여기 말고. 자 스네어트리오 보슈 요금 설정. 1억엔 코스는 뭐니? 야 1억엔 코스면 애초에 아니 1000만엔 코스만 해도 애초에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 무슨 이건희가 기분 풀려고 널 팬이? 이건희 씨가? 아니면 어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그분이 가끔 오셔가지고 강목 들고 야 엎드려 나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네가 준비하라고? 아이고 정말. 자 마음에 준비가 되면 1만엔 코스부터 쭉 한번 가보자고. 뭐 1만엔 이 정도야 뭐 가볍게 가는 거죠. 가볍게 그래 120만엔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조건을 되새겨보자. 도전비와 동일한 금액을 미리 카모지에게 맡기고 60초 안에 다운 또는 KO 당하면 패배니까. 자, 손님에게 공격, 손님도 때리면 안 된다고. 일단 다운만 안 당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60초 동안 도망다녀라. 도망다녀보자. 어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야 안돼.
201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다시 한 번. 그래, 1만 원을 바쳐서 시청자의 재미와 나의 후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이 정도야. 내년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괜히 깝쳤다. 하이.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놈한테 맘 맞는다고 절대. 맞을 것 같아? 아까는 내가 그냥 재미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너 같은 취객한테는 안 당한다고. 허접한 년. 하우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스티스 킴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 진짜 그냥 내가 그냥 장난치다가 맞은 거지 진짜 그거 맞은 거 아니야! 아, 유튜브 또 안 나와요? 자, 스왈로우 스피릿을 스틱했다. 이게 전작에도 있던 건데 타이밍 잘 맞춰서 회피하면 진짜 그것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만엔. 이걸 거야 아마. 어디 갔니? 열린 게 이거였나? 이거였나? 뭐 어쨌든 뭐든 열렸어. 회피할 때 필요한 거. 이건가? 이게 꿀이죠. 자, 이제 10만의 코스. 한 100만의 코스까지는 해줘야지. 아니 뭐야, 능력이 부족하대. 이럴 수가. 이 정도 겨우 10만의 코스를 하는데 내 능력을 더 갈고 닦고 와야 된단 말인가. 알았어, 울고 불면 짜도 어쩔 수 없구만. 자, 아까 못했던 서브 퀘스트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지금 7시간 정도 방송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못해도 최소 8시간, 가능하면 10시간. 이 정도는 하루에 해줘야 여러분들이 절 사랑하겠죠. 뭔 소리대? 자, 앉아보자. 뭐야, 냉정한 남자. 어이, 뭐야 이 느낌은. 자, 카무로초의 뒷골목을 캐는 남자. 네, 완결 봤어요. 유튜브에 조만간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남자는 또 뭐야? 아이. 마피아라고? 무기를 판다고? 아. 총이라. 아, 기자였어? 예. 설마 얘가 막 타무라는 아니겠지? 원에 나오는 아 카스가. 자, 거래장가? 뭔가 구리 냄새가 많이 나는구만. 아이. 좋아, 이제 살짝 두통이 있었는데 좀 가라앉았다. 아까 왜 갑자기 어지러웠지? 그렇군. 아, 근데 그 기자가 기자라고 이런 건 술술 말해줘도 되는 거야? 나니? 나니? 아. 아니, 타이레놀 사러 갈 시간이 없네요. 어이. 이제 나가면 되는 건가? 어이 어이 마테오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제 떴다. 느낌표 떴어. 들어간다. 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이게. 스토리는 2장 초반이고 서브퀘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을 사는 건가? 하이. 그래. 드디어 권총을 사는 거야. 근데 저 카스가 어디서 많이 얼굴이 본 것 같은데? 설마. 야.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자, 카스카가 위험에 빠진 것 같군요. 도와줘야죠, 제가. 아이고, 기자야, 죽지 말거라. 어이. 어이. 진짜 총을 갖고 있잖아. 자, 마피아. 그래. 있는 힘껏 해.